안녕하세요. 에브리벨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꽃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꽃은 버베나입니다. 버베나는 향수로 쓰일 만큼 향이 은은하고 좋아요. 너무 은은해서 살짝 코를 대고 맡아야 한다는 게 흠이긴 한데 이 화분들의 꽃이 만발하면 살짝 은은하게 버베나 향이 현관에서 나거든요. 아, 이 향이 너무 좋아요. 저는 버베나가 이렇게 좋은 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. 혹시 집에 버베나 있으면 코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. 정말 좋은 향 납니다. 한국어로 버들마편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. 이 꽃도 종류가 엄청 많고 또 종자 개량도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슈퍼베나 스파클링 종류하고요. 올해 새롭게 시작한 라나이 종류 두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대로부터 효과, 효능, 그리고 약간의 미신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던 이 꽃은 쓰임새도 많았던 것 같아요. 향수나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레몬 버베나와 이렇게 화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화초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버베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제가 작년에 구입한 행잉바스켓에 있던 이 슈퍼베나 스파클링은 버베나의 하이브리드 종류인데요. 흰가루병이나 또 다른 병충해에 강하고 또 꽃순을 제거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잘 피우는 그런 종으로 개량된 버베나입니다. 주로 번식은 꺾꽂이로 한다고 해서 제가 사자마자 꺾꽂이를 좀 했거든요. 먼저 꺾꽂이 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. 건강하고 적당한 줄기를 소독된 가위로 잘라서 그 잎 겨드랑이에서 새순이 나니까 그 잎 겨드랑이를 한 마디씩 끼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. 이 카메라가 좀 포인트가 안 맞아서 제가 자르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나올 수 있도록 한 긴 가지 속에서 제가 네 개를 꺾어냈네요. 뿌리를 내리는 동안 수분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잎들은 반으로 잘라주고요. 부드러운 팟팅 소일에다 이제 막대기로 미리 구멍을 내서 하나씩 꽂아줍니다. 어떤 꽃이든지 삽목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삽목 부위가 흙에 꽂아지면서 다른 상처를 입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먼저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 꽂아주면 됩니다. 흙을 꼭 눌러주어서 꺾꽂이한 줄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요. 물을 충분히 주고 서늘한 그늘에서 보관합니다.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로 싸주셔도 좋고요. 잎 겨드랑이에서 새순이 올라오고요. 새순이 충분하게 올라오면 바로 꽃을 피웁니다. 두 달이 되기 전에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거든요. 꺾꽂이가 쉬운 꽃 종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씨로 번식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작년 가을 꽃이 다 지고 난 후에 씨를 받으려고 했습니다. 꽃을 분해해 봤는데 뭐가 씨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꽃을 통째로 따서 종이봉지에 넣고 말려서 보관했다가 지난 봄에, 그러니까 3월 1일인데요. 지난 봄에 그냥 대충 씨를 한 팟에 뿌렸습니다. 4주가 지나고 나니까 본잎이 나기 시작했고요. 본잎이 이제 한 두세 장 나오면 이제 모종팜으로 이렇게 옮겨주어야 뿌리를 하나씩 내릴 수 있거든요. 예민한 종류의 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놓아서 모종판에 옮겨주어도 잘 삽니다. 5월 말에 화분에 정식을 했고요. 꽃을 피웠습니다. 작년 꽃에 비해서 빨간색이 더 선명해졌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요. 이 종자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요. 2세대,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서는 이 아이들의 엄마 꽃, 아빠 꽃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생긴 꽃도 나왔어요. 하얀색에 핑크가 조금 묻어나는 꽃인데요. 이 아이들도 나름대로 예쁘죠? 저는 올해 이런 일을 또 하나 겪었는데요. 바로 이 로벨리아예요. 제가 작년에 흰색 로벨리아를 꺾꽂이해서 시작했고 그것을 씨를 받아놨거든요. 그런데 이 하얀색 로벨리아 주변에 파란색 로벨리아도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아마 이 씨가 섞였
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엄마 아빠가. 그래가지고 요런 아이가 나왔어요. 파란색인데 약간 연한 색이고 중 가운데에 하얀 점이 있는 이런 독특한 로벨리아가 나왔어요. 우연히 이런 예쁜 종자가 나온다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올해 2세대 버베나 꽃의 다른 점, 작년 하이브리드 그 제가 산 그 팟에 있었던 버베나하고 또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. 그것은 작년에는 꽃대를 따지 않아도 계속해서 꽃이 풍성하게 폈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는 꽃이 이제 시든 꽃을 따주지 않으니까 다음 꽃이 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꽃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꽃대를 따주었어요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슈퍼베나 스파클링 이 하이브리드 종자는 꽃순을 따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종자였던 거죠. 이렇게 하이브리드 종자는 씨를 받으면 그 다음 세대에 똑같은 그런 종자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제가 가든 센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종자를 판다든지 하면은 큰 단점으로 다가오겠지만요. 제가 제 화단에다 가꿀 때는 새로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꽃대 따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 영어로는 데드헤드라고 하나요? 그러니까는 진 꽃을 잘라주면 그 옆에서 봉우리가 점점 더 빨리 나오는 건데요. 이렇게 꽃이 시들면 가위로 시든 꽃을 잘라줍니다. 잘라준 꽃대 옆으로 새 봉우리들이 이렇게 꽃 기운을 머금고 다음 수절을 기다리는 거 참 이쁘죠? 이렇게 손으로 따면 안 되는데 이제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순을 다 따주면 그 옆에서 보통은 두 그 꽃대가 올라옵니다. 그러면은 풍성해지죠. 8월까지는 이렇게 꽃대를 잘라서 풍성한 꽃을 피워보려고 해요. 그리고 이제 한 가을쯤 되면 이제 꽃이 완전히 시들 때까지 두었다가 그 꽃을 받아서 다음 해 또 씨를 받아볼 생각입니다. 이게 지금 2세대잖아요. 3세대에도 또 다른 꽃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.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라나이 요 로얄 퍼플이라는 새로운 꽃을 심었잖아요. 이 꽃의 씨도 받을 예정인데 이 꽃도 하이브리드니까 또 내년에는 얘의 엄마 아빠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닮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저 뒤에 있는 슈퍼브나 스파클링하고 또 어쩌면 벌들이 이리저리 움직여서 또 중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도 모르고 해서 내년에는 어떤 색깔의 버베나가 우리 마당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